이건 뭘까요? 에디가 재미있는 놀이를 보여준대요. 우리도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똑똑박사 에디입니다. 와! 오늘은 그림자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와! 그림자 놀이가 뭐야? 그림자 놀이는 그림자를 보고 무엇의 그림자인지 알아맞히는 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저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는군요. 그럼 다른 그림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의 그림자일까요? 이래도 모르시겠다. 좋아,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젠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림자만 보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 좋아! 문제! 문제가 있으면 풀어봅시다. 생각해보면 못 풀 문제 없지요. 없지요! 나는 야똑똑 박사. 이름은 에디. 여러분, 이게 뭐죠? 장난감 자동차요! 맞습니다. 이 장난감 자동차에 불빛을 쏘여서 그림자를 보겠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의 옆면에 불빛을 비추면 이런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맞아요! 하지만 앞면에 불빛을 비추면 이런 그림자가 나타나고 윗면에 불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구나! 한마디로 빛이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 그림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에디야,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자를 다시 보여줄래? 좋아, 다시 한번 맞출 기회를 주지. 주전자다! 주전자라? 한번 볼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와, 에디, 대단한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뭐.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좋았어! 자, 이게 뭘까요? 고래! 고래라고요? 땡! 틀렸습니다. 아니야.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다른 그림자들도 보여드리죠. 이건 과연 뭘까요? 아! 비행기다! 어? 어디 볼까요? 맞았습니다! 와! 한 문제를 더 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번엔 쉽지 않을걸. 저게 뭐지? 에디야, 다른 그림자도 좀 보여줄래? 이번엔 더 이상 힌트를 줄 수 없어. 맞았다. 어떻게 알았지? 그 정도는 기본이지. 다들 정말 잘 맞히네. 에디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좋아. 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이건 뭐? 하나, 둘, 셋. 아, 주전자. 맞았다. 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이건 뭐? 하나, 둘, 셋. 아, 자동차. 맞았다. 아하, 정말 재미있어요. 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이건 뭐? 하나, 둘, 셋. 아, 루피. 맞았다. 그림자 놀이를 해봐요. 이건 뭐? 하나, 둘, 셋. 아, 보자. 맞았다. 아하,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요. 그림자 놀이는 정말 재미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쩔 수가. 판사가 된 포비. 빅미 빅미 빅미업 오예. 신난다. 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아니야, 정말 진심이야. 얘들아 무슨 일이야? 버려라가 내 케이크를 망쳐버렸어. 아닌 걸 어떡해. 나 자꾸 이럴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럼 판사 포비가 나서야겠군. 짜잔. 자,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야, 맛있겠다. 그럼 먹어볼까? 냄새 좋고. 주스랑 먹어야지. 랄랄랄라 랄랄라. 그럼 그때 왜 루핀에 있었죠? 그게 말이죠. 제가 범인은 아닌데요. 뽀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 그럼. 그냥 내서 보시지. 여기 앉아. 조금만 참아요. 루피! 루피! 루피 여기 있니? 케이크네. 맛있겠다. 한 입 먹어. 아니야, 이건 루피 거야. 나 화장실 좀. 시원해. 이게 뭐야? 케이크가. 내 케이크! 아우, 답답해. 이렇게 된 거. 그럼 케이크가 혼자서 참.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졌다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그게 말이 돼? 진짜라고. 안 믿어. 조용, 모두 정숙하세요. 난 정말 아닌데. 그럼 고개 숙여. 오케이. 잠시만요. 판사님. 네? 뽀로로는 범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까 에디 입에선 그림이 잔뜩 묻은 걸 봤어요. 라랄랄라 라랄랄라. 에디, 여기서 뭐해? 근데 에디 입에 나 케이크 떠주라. 그럼 범인이 에디? 말이야. 루피! 루피! 케이크네. 왜 이렇게 됐지? 아까운 내 맛이라도 볼까? 맛있다! 내가 갔을 때 님이 케이크는 망가져 있었다고! 자자, 조용! 범인 에디를 루피네 주방 청소 3시간에 처합니다. 재판 끝! 판사님! 난 억울해요, 판사님! 그냥 잠깐, 그런데 크롱은 그때 어디 있었죠? 크롱! 나 화장실 좀! 크롱! 크롱! 케이크! 크롱! 뽀로로와 크롱이 사이좋게 공놀이를 하고 있네요. 미안. 크롱,
일부러 그랬지? 크롱은 언덕을 넘어 집으로 도망갔고 뽀로로도 쫓아갔어요. 크롱도 일부러 내 머리에 공을 찼지? 어? 공? 뽀로로와 크롱은 놀이터에 공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공은 보이지 않았어요. 공을 찾고 있는 중이야. 분명히 근처에 있을 텐데. 공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찾아줄게. 정말? 자, 시작해볼까. 로디 돋보기. 돋보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저기가 수상해. 다 위층이다. 어? 그것은? 뭔데 뭔데? 범인을 찾았어. 범인은 바로 통통이야. 통통이? 통통이가 와서 공을 방울로 변신시킨 거야. 이게 바로 그 증거지. 어? 이건 패티의 방울인데? 이제 패티를 찾으면 되겠군. 로디 쌍안경. 여기. 어디? 찾았어. 출동! 출동! 좋아, 출동! 왔다. 근데 패티가... 저기 있다! 저기야, 저기! 아, 상쾌해요. 안녕. 드디어 잡았다. 잡아? 뭘? 너 오늘 놀이터에 간 적이 있었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놀이터에서 이걸 찾았거든. 아, 내 방울이네. 아까 잃어버렸었는데 찾아줘서 고마워. 아이, 뭘. 아니지. 혹시 놀이터에서 곰 본 적 없어? 곰? 못 봤는데? 그럼 그 방울이 왜 떨어졌지? 글쎄, 어쩌면 포비를 도와주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 버비? 그랬었군. 그래, 버비야, 버비. 로디 쌍안경. 쌍안경. 찾았다. 출동. 그래, 출동. 다 된 것 같은데. 안녕, 에디. 너희들도 다 왔구나. 버비, 혹시 너 공 못 봤니? 공? 응, 여기서 잃어버렸어. 크롱이 찬 공을 내가 여기에서 맞았는데 그 공을 찾을 수가 없어. 여기에서? 어디를 맞았어? 머리에. 이렇게? 그렇다면? 아,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 찾았다. 자. 거기 있었구나. 고마워, 보비야. 쉽게 찾아서 다행이야. 쉽게? 그래도 에디 덕분에 패티 방울도 찾았는걸. 이것으로 사건이 해결된 건가? 해결된 건가? 보비가 공을 찾아냈지만 에디도 수고했어요.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에디의 우회. 오늘은 친구들이 여름 섬에 놀러 왔어요. 대단한 실력이야. 뽀로로다. 로디, 실력을 보여주자. 알았어. 가다라. 우리 실력 잘 봤지? 잘
밟았지. 괜찮아? 좀 쉬었다 하자. 목말라. 저건 콜라? 이건 내 거지롱. 그럼. 내가 먼저 마시고 줄게. 그럼. 어디 마셔볼까? 미안, 내가 닦아줄게. 너희들 왜 그래? 이거 너무 짜. 누가 이런 걸 여기 둔 거야? 그건 음료수가 아니라 간장인데. 간장이 뭐냐고? 간장은 음식에 간을 맞추는 천연 조미료야. 간장은 그냥 먹으면 짜지만 요리할 때 넣으면 음식을 훨씬 맛있게 해줘. 진짜? 말도 안 돼. 정말이야. 간장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짜고 새까만 게 맛있을 리가 있어? 요리에 넣으면 괜찮대도. 난 됐어. 뽀로로,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래. 같이 가자. 알지. 자, 간다. 으차! 나 찌롱. 간장으로 맛있는 요리를 꼭 만들어주고 말 거야. 자, 받아. 이제 그만하자. 피곤해. 배고파. 너희들도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봐.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맛있는 요리 영양 많은 조리. 요리조리 요리공주 루피. 오늘은 무슨 요리일까요? 짠! 에디 이거 먹어봐. 맛있는 냄새. 와, 맛있어. 정말? 진짜 맛있다. 와, 살살 녹아. 진짜. 루피, 이게 뭐야? 그건 바로 이 간장으로 맛을 낸 불고기야. 간장? 간장이 이렇게 맛있어질 수 있어? 어때? 아깐 못 믿겠다며? 아니, 정말 최고야. 진짜 맛있어. 어디냐, 귀여운 내 친구 개고생이 뽀록뽀록. 이거 불고기 먹으면 어떡해? 로디, 이리 와. 간장 불고기는 로디도 먹고 싶어 할 만큼 정말 맛있나 봐요. 루피와 베티의 하룻밤. 맑고 화창한 날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루피, 베티, 안녕. 안녕, 뽀로로. 어디 다녀오는 거야? 응, 스노보드 타고 왔어. 너희는? 너희 집으로 놀러 가는 길이야. 아, 그래? 그럼 들어가자. 크롱, 크롱. 크롱, 나왔어? 크롱. 크롱.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 크랑크랑. 아, 스노보드 타고 왔더니 덥네. 아, 시원하다. 루피, 패티, 우리 뭐 하고 놀까? 어? 어? 크롱! 덥단 말이야! 크롱! 촤! 촤! 크롱! 크롱! 안 돼! 더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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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대도! 뭐라도! 크롱! 그만해! 크롱! 크롱! 그림이! 루피와 패티는 어쩔 수 없이 포빈의 집으로 놀러 가게 됐어요. 그럼 내가 나가면 되겠네. 어? 해리, 어디 가? 우리 너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럼 들어가서 포비랑 놀자. 그럼 너는? 나는 포비 때문에 집에 못 있어. 난 이만 갈게. 재밌게 놀아. 무슨 일이지? 포비한테 가보자. 포비. 어? 너희들 왔구나. 해리가 화난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책을 읽는데 해리가 노래를 너무 크게 불러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거든. 한마디 했다고 화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잖아. 아, 루피, 여기도 안 되겠는데? 안녕. 포비하고 해리도 싸웠구나. 뽀로로하고 크롱도 그렇고 다들 요즘 자주 싸우는 것 같아. 한 집에 같이 살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매일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우지? 이상하다, 그치? 응, 이상해. 안녕. 친구들이 싸우는 바람에 놀 수 없게 된 루피와 패티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책이나 읽을까? 지붕이 새나? 어? 안 되겠다. 자, 우선 이걸로 됐어. 안 돼. 그래도 다행이야. 침대에 물이 안 떨어져서. 어떻게 된 거지? 친구들한테 가봐야겠다. 패티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집이 엉망이야. 올라가서 지붕을 봐야겠는걸, 로디. 로디, 로디, 조심해. 엉망이네. 뭐 어때? 지붕을 고쳐야겠는걸.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오늘은 곧 해가 질 것 같고 내일 다 같이 고쳐야겠어. 그럼 오늘 밤은 어떡하지? 침대까지 다 젖었는데. 걱정 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자자.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물건 좀 챙길게. 잘 됐다. 오늘 밤 패티하고 재밌게 보낼 거야. 어서 와. 이렇게 해서 루피와 패티는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편히 쉬어, 패티. 고마워, 루피. 자, 가방을 저기다 놓으면 다니기 불편한데. 루피, 우리 뭐하고 놀까? 아, 인형놀이 하지 않을래? 그래. 뽀로로는 이제 내 거야. 뽀로로 살려. 뽀로로를 도와줘. 우리가 구해줄게. 그러려면 나를 쓰러뜨려야 할걸? 괴물 받아라! 졌다. 괴물을 물리쳤어. 재밌다. 루피하고 노니까 정말.
그럼 이번엔 뭐 하고 놀까? 미안해 패티. 괜찮아. 이건 내가 저기로 옮겨줄게. 아니야, 그냥 여기 둘게. 패티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그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뭐. 뭐 하는 거야? 이제 저녁 먹어야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혼자 해도 돼. 내가 요리를 망칠까봐 그러는 건가? 걱정 마, 나도 잘할 수 있어. 이제 소금만 넣으면 되는 거지? 잠깐! 미안해 루피. 거의 다 됐는데 망쳐버렸잖아. 너무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도 싸우지 말아야지. 책 읽는 거야? 응, 집에서 가져왔어. 거봐, 내가 가방 여기다 두지 말자고 했잖아. 뭐? 루피 너 때문에 아끼는 책이 젖었잖아. 루피와 패티는 즐거운 하룻밤을 보내지 못하고 결국엔 싸우게 됐어요. 움직이지 좀 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알았어, 그럼 거실에서 잘게. 이게 무슨 소리지? 패티,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이 안 와서. 집에서도 잠이 안 오면 공놀이를 하거든. 당장 그만둬,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잖아. 뭐? 루피, 넌 네 맘대로구나. 그럼 내가 나가줄게. 그럼 그러시던지. 잘 있어. 그래, 잘 가. 눈이 오네. 누가 걱정할 줄 알고. 루피 집에서 나온 패티는 뽀로로 집으로 갔어요. 나왔어. 그런데 웬일이야? 지붕이 망가져서 루피네 집에서 잔 거 아니었어? 그게... 너희는 뭐 하는 거야? 그런 그림을 꺼내주려고. 나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크랑크랑. 우와, 깨끗해졌네. 고마워, 그럼. 크랑크랑. 아까 낮에는 막 싸웠잖아. 어떻게 된 거야? 둘 다 잘못한 걸 깨닫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어. 크랑크랑. 자주 싸우긴 하지만 우린 금방금방 화해해서 싸움이 오래 안 가. 크랑크랑. 아, 이걸로 꺼내면 되겠다. 자, 성공. 크랑크랑. 그럼 그런데 무슨 그림이야? 나하고 크롱을 그렸네. 뽀로로와 크롱의 모습을 본 패티는 왠지 부끄러워졌어요. 나도 루피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 저기, 나는 가볼게. 패티, 날씨가 안 좋아졌는데? 괜찮아. 루피는 안 좋은 날씨에 밖으로 나간 패티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어, 패티를 찾으러 가야겠어. 괜찮아. 괜찮아. 루비, 얘들아, 혹시 패티 여기 안 왔니? 패티 여기 안 왔는데. 어? 그런데 포비는 어디 아픈 거야? 집에서 나간 날 찾느라 돌아다녀서 감기에 걸렸나 봐. 해리,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고. 아니야, 감기도 나 때문에 걸린 거잖아. 서로를 아끼는 포비와 해리를 보고 루피는 부끄러워졌어요. 저기, 난 패티를 찾으러 가야 해서. 몸조리 잘해, 포비. 루피, 밖에 눈보라도 치고 위험해. 괜찮아. 어떡하지? 패티! 패티! 루피! 패티야! 무슨 일이야? 걱정돼서 찾으러 나왔어. 나도 너한테 사과하러 가는 길이야. 미안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내 맘대로만 하려고 했어. 미안해 루피. 패티, 우선 집으로 들어가자. 루피와 패티는 서로 도와가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녕. 일찍 왔네.
패티가 집에서 잘 수 있잖아.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난 패티랑 같이 지내는 게 정말 좋거든. 나도 루피하고 패티는 사이가 정말 좋구나. 그럼 맞아요. 루피와 패티는 이번 일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